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지금 오하요 고자이마스인가요? 곤니치와인가요? 그러세요? 네? 지금 이 시간 어떤 거예요? 아침에 처음으로 만났으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셨는데요. 점심은 이제 12시니까 곤니치와 하셔도 되는데 네네. 보통 아침에 뭐 그날은 처음으로 만났을 때는 완전 오픈이 아니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침 인사를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생선님 따라 해주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한 번 더 해주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자, 정식 인사. 네. 건니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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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니치와. 곤니치와. 네. 저녁 인사. 곤방와. 곤방와. 저녁 인사. 곤방와. 네. 자, 또 지난 시간에 한 거. 스미마생. 네. 스미마생. 스미마생. 네. 스미마생. 이 뜻이? 죄송합니다. 네. 실례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다. 네. 세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죠? 네. 세 가지가 첫째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를 때 실례합니다. 네, 또 부를 때 excuse me. 네. 저 좀 보세요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스님 선생. 그리고 뭐 주문할 때 스님 선생. 네. 그리고 일본 말로 감사합니다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 아리가토는 보통 말.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는 친구들이나 고자이마스는 고자이마스 정중한 표현. 네, 우리 둘이 따라 할 테니까 한번 해주세요. 네, 아리가토. 아리가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네. 정선생님 해주세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또 크게 해주세요. 네. 자, 오야스미나 사이에는 무슨 뜻이죠? 이거는 지난번에 안 했네요. 아, 안 했나요? 네. 아, 오늘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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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왔네요. 네. 자, 안녕히 주무세요입니다.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 야스무라는 단어가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이는 뭐뭐 하시오라는 명령형. 그래서 오야스미나사이 쉬시오. 쉬시오. 네, 그래서 오야스미나사이. 그래서 이것도요. 오야스미 가지가 반말입니다. 아, 오야스미 가지가 반말이고 오야스미나사이가 네, 정대말이에요. 네, 어때요? 일본은 이렇게 뭐 잘 때 인사를 하는 편인가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야, 한국까지 뭐 제대로 인사를 정정하게 하고 아침에 무난 인사를 하고 그런 분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뭐 그 집에 그 집에마다 뭐 인사 정도는 하죠. 뭐 부모님한테 오야스미나 사이 하고 이제 자기네 방에 들어가서 자지만 그렇군요. 네. 우리 한국 문화를 보면 옛날에는 문안을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효도라고 해서 문안을 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다다키마스. 자, 그렇죠. 네. 이거는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아,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이타다크가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받다. 예, 밥상을 받다. 예, 받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만뿐 아니고 선물 같은 거를 이렇게 받을 때도 아, 잘 받겠습니다. 할 때도 이타다키마스. 아, 선물 받을 때도 이타다키마스. 예, 밥상을 받을 때도 이타다키마스. 예, 그러면 먼저 해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이타다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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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네. 이타다키마스. 이타다키마스. 네. 네. 그럼 오야스미나사이부터. 네.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 이타다키마스. 이타다키마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편이 있습니다. 어, 안 넘어가네요. 여기 있네요. 아, 네.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자,
하지메마스테. 하지메마스테. 자, 이것도 하지메가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처음이네요. 네. 그런 뜻입니다. 네. 하지메마스테. 하지메마스테.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메마스테. 하지메마스테. 네, 하지메마스테. 네. 자, 이 표현을 처음 만났을 때는 하지메마스테. 네. 그렇죠? 이제 건니치와 하지메마스테. 네, 건니치와 하지메마스테. 네. 네. 그 일본은 특이하게 이렇게 좀 모든 표현들이 약간 톤이 좀 올라간 표현 같아요. 인사는 특히 그렇죠. 네, 네. 특히 아침 인사 같은 경우는 오하요우자이마스 이러면 그렇잖아요. 아침에 비도 그러니까 네, 네. 하이 톤으로 오하요우자이마스 좀 올려서 기분 좋게 그렇죠. 네. 네. 자, 한 김에 또 전화 진도 나가겠습니다. 저희. 자,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네, 너무나 유명한, 네, 영화의 문구라서, 다, 오겐키 데스까? 모르시는 분은 없죠. 네. 여기서 또, 겐키라는 단어가, 원기라고 써요. 원기. 기가, 원기가 있다. 원기가 있다. 네. 그래서 보통 오겐키 데스까는 건강하십니까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원래는 잘 있나요 그런 뜻이죠. 네. 원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운이 나나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네. 그래서 거기서 대답하는 거는 와타시와 겐키 데스. 나는 와타시와 겐키 데스. 네, 겐키 데스. 원기가 있어요. 네. 잘 있어요. 그런 뜻으로 하는 거죠. 네, 건강이라는 뜻으로는 따르 또 단어가 사실 있어요. 네. 미라코 선생, 오겐키 데스까? 하이,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 네. 예, 영화에 이제 러브레터가 있잖아요. 우리 차선생님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네. 예, 거기에 나오죠. 그 산을 향해서 그러던가요? 예, 오겐키 데스까? 그 영화처럼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 이렇게 나요? 이렇게.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네. 예, 그게 그 일본판 아마 사랑과 영혼 같죠? 우리가 이제 그 얘기가 잠깐 어떻게 되죠 스토리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충만 좀 좀만. 모르겠어요.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애인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예, 그래서, 거기 산이 무슨 산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모르겠네요. 예. 다이센입니까? 홋카이도에 있는 네, 유명한 산. 산인데, 네. 거기 산에 네. 가서, 네. 그분을 기리면서, 오겠기 데스까?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거기 잘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예, 잘 있어요? 건강하세요? 오겠기 데스까? 예, 좋습니다. 오늘 거 한 거 반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하이. 뭐라 하세요? 더 저녁 인사.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 오야스미나사이. 네.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이타다키마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나사이. 네. 자.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메마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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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최강생 크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리가 너무 크게 들어갈까봐. 네. 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건 유튜브는, 실수를 인정합니다. 아니, 아니. 괜찮으세요? 붙일까봐, 목소리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자. 잘 있습니까?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그래서 이것도요, 어차가 경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도 오겐키?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겐키 데스까 친구들한테는 겐키 그냥 겐키 아 겐키 아 안녕 이런 뜻이군요. 잘 있니? 안 잘 있니? 겐키 네 존중 표현으로 오자가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겐키 데스까. 네. 예, 그럼 오늘은 일본 말에 대해서 일본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들을 배워봤고요. 예, 잠깐 쉬고 또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